자, 세 번째가 뭘까요? 기업,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는 다르다. 주가는 오로지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이고, 예, 그쵸? 예, 가격이고, 주식은, 주식시장은, 저런 거 샀어야 되는데, 참,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잘안 돼, 그죠? 예, 분명히 정부의, 뭐, 삼성전자의 수혜라고 그러는 건데도 손이 안 나가지죠. 자, 주가는 오로지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이며, 주식시장은 주식을 거래하는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장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요? 오늘같이 시장이 만약에 조정한다. 전부 매도고 도망쳐 내나요? 아니면 좋은 기업과 동업해서 보유해야 되나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지면 팔고 도망가야 된대. 그것이 동업자인가요? 예, 주가만을 보는 거잖아요. 배당과 함께 주가 상승으로 복리 효과를 꾸준히 장기 보유하라 그러면,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 장기 투자 바이블을 쓴 시겔 교수가 이미 여러분한테 수십 년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려주지만, 여러분이 그 책을 읽었나요? 아, 나 장기 투자 바이블 읽었다! 그러신 분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에 그런 거 두꺼운 책 누가 읽어요, 지금? 주식 종목만 주세요. 빨리 급한데. 급등 나가는 거 하나 주세요. 장기 투자 바이블. 시겔 교수의 장기 투자 말고 난 읽었다. 어이, 풍풍이 아빠님, 대단하십니다. 자, 따라서 최소 투자 기간은 여러분들이 5년 정도 설정을 하고 꼭 반드시 5년 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되고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급해요. 전문가님, 급하다니까요. 급등 나가는 거 없나요? 급등 나가는 거 주세요. 신용 많은 종목, 미수 종목, 이렇게 많이 쳐놓고, 예? 남이 나를 모를 거야. 그렇지만 다 보이죠. 신용을 내가 많이 걸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나만 신용 걸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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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중의 생각이잖아요. 대중의 생각이 모이니까 신용이 많아지죠. 그죠? 왜?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누가? 기관이나 외국인은 잘 걸렸다, 요놈들. 따, 니네들 신용 들어왔지? 알았어. 내가 요걸 공매도를 딱 치면 아마 흔들려서 손절할걸? 딱 흔들어 놓고 다시 매수 들어가죠. 왜요? 주식을 빌렸잖아요. 안 빌린 건다 불법이니까. 빌렸잖아요. 누군가는 장기 투자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빌려다가 공매도를 치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아프죠. 파트론이 그랬잖아요. 40요? 62억? 57억? 얘라이 인간들아, 진짜. 아주 날 죽여라, 죽여. 그죠? 이것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스톱을 친다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무제한 배팅을 하는 거고, 여러분의 자금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날 죽여라. 그래. 내가 회사하고 통업했으니까, 니네들 가격 갖고 장난치거나 말거나 나는 아는 바 없어. 내가 3년 들고 갈 생각이거든. 왜? 돈을 잘벌 때까지는 3년을 들고 갈지 5년을 들고 갈지 몰라. 그런데 너가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럼 나는 안 팔어. 돈을 못 벌어. 나는 팔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나를 떼놓고 갈수 있어요? 애가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엄마를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참 지난번에, 어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강아지가 눈물을 펑펑 흘려요.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유튜브 가서 보세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근데 아마 키우던 저기 사람이 강아지를 이게 버리고 간 거예요. 너 여기 꼼짝 않고 있어. 똑똑한 강아지는 그러거든요. 꼼짝 않고 있어. 내가 우리 갔다 올게. 그걸 꼼짝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집 앞에다 갖다 놨으니까. 그래도 죽으면 안 되니까 집 앞에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렸으니까 이 개는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와, 주인이.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쫓아가서 있죠. 킁킁킁킁 냄새 맡고 자기 주인인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버리는 사람은 또 뭐예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네. 진짜 개만도 못한 인간이죠.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외인이나 기관이 그냥 돈을 그냥 있는 대로 질러서 팔아제끼는데, 그죠? 그러면 개인은 그런 집중 매수하는 종목, 개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당연히 덜 사줄 수밖에 없죠. 왜? 팔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기관이나 외국인 누구한테 팔 거냐고요. 주가를 끌어올려서 돈을 번 다음에 팔수 있는 사람은 지식을 모르는 개인들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관이 기관한테 팔고 기관이 외국인한테 팔고 쉬워요? 고수길인데? 아, 도박을 하는데 고수길인데 그러니까 쉬워요 이기기가? 그러니까 뭐요? 가장 바보 같은 개인들한테 팔아주기 위해서 개인들을 다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건 뭐예요? 군중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생각과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인기에 영업하기 때문에 대중의 견해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가가 그럼 대중이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대중하고 반대로만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갈 때와 천장에서 갈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대중과 반대가는 행동을 해야 여러분이 뭐하다? 역발상 투자가 되고 외로운 늑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립 피셔가 외로운 늑대가 되라는 건 뭐예요? 바닥에서 아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으니까 이제 바닥에서 갈 종목을 내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떨어질 거를 불안해서 못 사지만 나는 살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이죠. 천장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백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 뭡니까?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아우성을 칠 때, 그죠? 안달을 벌릴 때 우리는 주식을 팔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팔아주고, 그죠?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을 벌릴 때 불쌍한 마음으로 팔아주고, 그죠? 또, 개인들이 팔고 도망가고 싶을 때 여러분은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라는 거예요. 참 멋지죠? 그런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80년대 100억 자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1000억 자산쯤 되지 않을까요? 자, 엄청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 투자를. 군중은 감정이나 기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열풍이 일단 힘을 받으면 대중을 홀린 듯이 빠져들게 만들고 차트가 금방 갈것 같아서 급등 나가는 거 쫓아가게 만들고 내일 또 나가니까 빨리 급등 먹으라니까니까 그 떨어지면 손절 빨리 하라니까요. 손절 안 해갖고 빨리 가는 종목 못 잡잖아요. 빨리 손절 하라니까요. 그러다가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전문가님 나 9억 날렸습니다. 손절이 정답이 아니네요. 나 손절했다 망했습니다. 남편이 3개월 후이면 은퇴하는데 말도 못하고 지금 죽겠습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실제에서 있던 일입니다. 안타까우니 공부를 안 하고 주식 투자했기 때문에 손절이가 무슨 정답인 줄 알다가 9억을 날린 거예요.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면 대중은 흥분하게 되고 주가가 상승할 땐 쫓아가서 내가 돈을 버는 줄 알고 쫓아가서 사고 그것이 사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저 쫓아가죠. 가만히 있어봐. 오늘 솔브레인 급등 나갔으니까 쫓아가야지. 빨리 가서 사지 않으면 더갈것 같으니까 빨리 급등 나갔으니까 오늘 손 그럼 잘라 먹을까요? 안 팔어. 그러면 얘가 2019년 1월에 삼성전자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몇 프로 사고
그죠? 여기다가 1,000만 원 담고, 삼성전자도 1,000만 원 남았더니 삼성전자는 20% 났다는 데에는 벌써 29% 났네. 아, 나는 괜히 삼성전자 샀어. 여기다 살 걸. 가서 원익이는 어떻게 됐을까? 원익이. 야, 넌 어떻게 됐냐? 삼성전자 살 걸. 야, 여기다 샀나? 여기서 이게 더 나을까? 아, 고민되네, 고민돼. 45%가 났어. 야, 그럼 난 삼성전자 샀으면 또 바보 짓한 거 아니야? 그 삼성전자는 돈 벌어주고 얘네들은 돈안 벌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다 잘라버리고요. 그저 오로지 삼성전자가 뭐 그저 278만 원 가던 것이 지금은 뭐 5만 원도 안 가니까 좋다고 그냥 모르니까. 대번에 질문하면 개인 투자도 질문하면 이래. 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줄까?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돈을 많이 벌어줄까? 아, 그 당연히 아파트 아니에요? 땡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땡. 그럼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벌어줄까? 셀트리온 제약이 더 많이 벌어질까? 그 삼성전자 아니에요? 땡. 참, 실제로 이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안 배워요. 무슨 차트가 다 정답인 거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신 종목이고 뭐 그냥 사가지고 그냥 가다가 또 이제 상장 감자되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전문가 원망하게 되고, 아이씨, 저뭐 저따위 종목 추천했냐,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보니까 참 기도 안 차죠. 주가가 주도주로 상승할 때는 기업 가치 이상으로 상승한다.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두렵습니다, 어제는. 정말 겁나네요. 뭐 주식이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 저축을 안 하죠? 7년 동안 저축했더니 35%. 적금을 보는데 연 5%씩 준서 37년을 갔더니, 아니, 주식은 적금, 아니, 은행에다 적금은 7년도 잘 들고 가요. 얼마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35% 수익률을. 아, 이건 여기다가 사서 이게 35%? 35%의 수십 배를 벌었겠다. 한번 가볼까요? 나는 정말, 정말로 어리석은 투자자였습니다. 왜 그런 걸못 배웠죠? 진작 올 걸. 아, 몰랐습니다. 자, 이거 2010년 지금 딱 1년. 1년 됐으니까 작년 7월부터 지금 7월까지 도대체 얼마 났을까? 그죠? 얼마 났을까? 수익이 560%입니다. 말도 안 돼. 아니, 나는 7년 동안 35% 벌었는데 여기다 놓고 560% 벌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야 말이지. 가다가 조금만 조정하면 잘라버려. 그 다음에 요거 먹었다고 잘라버리고, 또 요거 했다고 내려간다고 잘라버리고, 그죠? 여기 또 조금 올라가면 조정 들어오면, 에휴, 댕강 잘라버리고. 이렇게 560%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100% 먹으면 조정 들어갈까봐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려서 없어요. 이렇게 들고 가는 투자자가, 여기도 아마, 84명이 왔지만, 여기도 몇 명만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는 300% 이상 먹은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신 분만 5번. 300% 이상 수익 난 종목을 들고 있다. 5번.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눌러보시죠. 수익 수순이, 아우, 축하드립니다. 역시, 템플턴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르네. 또, 수익 수순이 다시 팔고 샀나요? 뭔 종목이라 얘기 안 할게요. 옛날 고생시킨 종목이 수익을 내줬다가 다시 떨어져서 또 올라가지요. 다시 샀나 모르겠습니다. 한 분뿐이 없어. 이야, 참, 심각하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의 길이라는 걸. 역시, 저거는 열심히 보네. 뭘 봐요? 유튜브는 열심히 보네요.
유료 방송에 오니까 우리는 미리 사서,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죠? 짜릿해요? 아, 여기서 산 사람. 그 사라 그래도 못 사요. 시컷, 막, 일본 수혜주다, 어쩌다, 시컷 얘기하는데도 이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우리 유료원들도 손이 안 나가. 사라 그러면 못 사. 그 누군가는 샀으면 저는 대박이죠. 그죠? 회원들 중에 누군가만 한 사람이다 사서 돈을 벌면 저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저는 열심히 그걸 해야 되니까.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자, 얘도 보면,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역발상으로 매수가담에서 수익이 커지게, 오늘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전기차가 슬슬 간대나 봐. 간대나 봐. 그러면서 바닥을 치고 다시 추세 전환하면서 나가니까. 아, 매수할 타이밍이네. 매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진짜요? 예, 매수 들어가세요.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스마트 농구님 어서 오시고요. 대주전자, 주가가 가치 이상으로 올라가서 우리 여기 와 계신데, 여기서 사가지고. 아니, 이거는 잘 들고 와서 630% 먹고 나와서 다시 샀어요. 630% 먹고. 이거 엑선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 욕을 못 하시더라고. 제가 더 사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우리, 102%를 먹고 잘랐는데, 여기서, 이게 이만큼 더 나갔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제, 아, 이걸 공개해도 뭐 되나 마나, 진짜, 아, 이 기법을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MACD가 0 위에서 노는데, 여기서 잘랐단 말이에요. 자르지 말라고 제가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MACD가 0 위에서 계속 여기까지. 여기까지면 잘라먹을까? 이게 얼마야, 이게. 자, 수익이 얼마야. 배웠는데도 지나가서 다 까먹어. 사람들은 다 까먹어. 여기까지만 해도 216%를 먹을 수 있어. MACD 기법을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여기서 100% 자른단 말이에요. 더 가라 그랬더니 더 사야 된다. 배웠는데도 자꾸만 까먹더라. 또 갑니다. 재밌죠? 맞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막상 적용하려고 그러면 샥 까먹어 버린다. 자, BMT 좋은 기업은 주가가 하락해도 참았더니. 아, 전무관님 참았, 2월 달부터 참았어요. 역시 참으니까 수익 주네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수익 주네요. 참으니까 그래, 고통을 참으면 갑니다. 그래서 잘라 먹어도 됩니다. 급등 나가면 잘라 먹으세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천천히 가는 것이, 급등해서 고평가가 되면 빨리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천천히 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간다. 언제까지? 개인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된다?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트만 분석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는 보지 않았다면 남의 말만 듣고 매수하지 말라. 주식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행위는 도박꾼이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더라.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하나같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 나간다고, 예, 재무 분석은 할 생각 안 하고, 뭐만 하지요? 오로지 좋은 주식이나 급등주를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새로운 명품이 또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수할 종목을 기다리면서 분석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만 하지요? 차트가 급등 나간다고 거기서 기업의 분석은 한 개도 안 하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손실 보고 깡통으로 가는 게 수두룩한. 좋은 종목은요, 기다리는 투자가 돼야 돼요. 왜요? 버스가 가면 리무진이 또 오는 거예요. 명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명품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품을, 지금 명품을 놓치면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쫓아가려고 애를 써요. 어떤 문제에 여러분이 부닥치게 되면 남보다 시간을 두세 곱절을 더 투자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업 분석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투자에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으니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라. 그랬더니 그런 건 안 보고 뭐만 봐요. 맨날 포하고 이 PBR 이런 것만 보고요. ROE만 보다가 예, 기업의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는 부실 종목을 샀다가 깡통으로 가거나 감자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수두룩 많이 봅니다. 뭐 누구의 자식이니 무슨 뭐 포스코의 자식이니 무슨 뭐 공공 후속주니 뭐 이런 얘기 다 여러분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의 후속 뭐 자회사인 뭐 한진해운이 왜 망했어요? 오시아의 자회사인 큰 아들의 회사인 그죠 넥솔론인가 왜 망했어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플랜트에 왜 상장 폐지를 했어요? 상장 폐지 안 시킨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사장이라고 생각을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 손가락을 썩어 들어가는데 잘라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살려야 됩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도 똑같잖아요. 도대체 영업이익을 못 내는데 잘라야 되지 그걸 살려요? 그러면 모회사까지도 위험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공후속주 뭐 몇 프로 간다, 뭐 1000% 간다,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추천하면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요. 그죠? 내일 당장 갈 후속주, 500% 갈 후속주. 그죠? 삼성전자의 후속주, 삼성전자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줍니까? 삼성전자의 후속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서 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름만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런다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적 개선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여행을 즐겼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매한다면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저절로 가능해지고 여러분은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 좋은 종목 샀으면 까짓건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오겠지. 굳이 급등주를 잡고 싶다면 재무구조가 건실한 실적 대비 저평가, 차트가 장기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한 종목을 바닥권에 매수해서 끈질기게 기다리면 아까처럼 룽투코리아처럼 갑자기 이런 일을 벌려주는 거예요. 오, 맛있습니다. 나 1년 농사 끝났네요. 몇 개월 참았더니 1년 농사 끝났습니다. 그렇죠? 30% 얼마 벌었어요? 모릅니다. 최소한도 그러면 지금 대충 예 45%입니다. 그럼 끝났죠. 뭐. 1년 농사 끝났잖아요. 이거 아니 45%인데 이까지가 1년 못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1년 기다릴 수 있죠. 45%는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다 동업하라고 그러면 꼭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죠? 차트가 간다고 무슨 뭐 재무구조가 건실하면요. 기업이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망할 수 있는가요? 절대 못 망해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빚이 얼마 있습니다. 무슨 상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사라고 그러면 그런 기업은 살 생각 안 하고 차트가 60일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120일 기법이 뭐 그다음에 무슨 뭐 120일 기법이 어떻게 돼서 무슨 뭐 그것이 뭐다? 가치 투자다. 뭐 신가치 투자다. 120일 기법으로 하면 신가치 투자인가요? 여러분이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좋은 기업의 동업.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잖아. 돈잘 버는 기업에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 그러면 장기간 들고 가다 보면 부자는 저절로 돼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다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고, 여러분들만 안 하잖아요. 수익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투자할 회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장기간 고통을 참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발 급등주를 만지더라도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마라. 부실 종목을 만지면 잃을 생각부터 하고 배팅을 하라. 아, 가만 있어봐. 이게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령들. 돈은 잘못 버는데. 어제 차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무슨 종목이었더라? 오늘 한번 볼까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종목이었지? 차트가 너무 좋아. 어제 딱 나와서.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죠? 돈 봅니까? 돈은 얘는 보나? 너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 언제 갈 거냐? 이런 거를 더 좋아하지요. 그죠? 예? 어우, 가만 있어 봐. 너돈좀 보냐? 돈 보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리원 보고. 돈 보냐? 모르겠습니다. 돈 보냐? 아유, 돈을 잘못 보니 조금 살아났나? 그죠? 망할 기업인가? 그죠? 아유, 사란 얘기 아닙니다. 저 같으면 이런 거안 사고 누구 사요? 급등 나간다고 안 사고 누구 사죠? 당연히 솔브레인 사지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요? 지난번에 벌써 유튜브에다가 제가 솔브레인하고 동진생을 깎아주면 사라고 벌써 그죠? 제 유튜브를 알려줬어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리는데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죠? 올려줘서 사라고. 제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이 시황을 종목 올려주고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블로그도 있고요. 그죠? 카페도 있지만 카페는 활용을 별로 안 하고 있고요. 그죠? 또다 이거는 뭐 공개된 거니까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카페도 얘긴데 여기 들어가지 말고 블로그 들어가라. 그죠? 블로그 들어가라. 여기도 있죠. 예. 그죠? 그러면 그냥 가서 공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건 좋은 공부를 해서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이버에다가 템플턴을 딱 치면 주르륵 다 나옵니다. 그죠? 또, 카카오에도, 카카오는 지금 아직 잘안 나오는데요. 행복투자 플로그 치면 나옵니다. 자, 이름을 제가 템플턴 앞에 다시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다 들어가면 또, 예, 유튜브도 네이버, 카카오에 가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제가 부실 종목을 사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제가 끊임없이 유도하는 겁니다. 왜요? 아픈 사람이 경험이 여러분을 아프게 또다시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해서 아파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또 다치고 혼자만 다치면 괜찮은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한 투자 셀트리온 지난번에 제 방에 여기서 사갖고 왔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 16배가 나왔으니까 이건 고평가니까 파세요. 그랬더니. 아, 다른 전문가는 지금 100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죠? 네, 세훈 아빠님 어서 오시고. 100만 원 간다는데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돼요. 그랬더니. 알아요? 팔아요? 가치 대비 16배 가서 빨리 팔아야죠. 그랬더니. 이 미래가 보입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안 보이죠. 누가 보입니까? 셀트론이? 아니, 얘가 뭐 보이긴 뭐가 보여. 그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요.
그럼 여기서 대고 그냥 100만 원 간다고 사갖고 빨리 팔아요. 끝났습니다, 당분간. 그랬더니, 아, 제말 듣고 팔았더니 이게 얼마 빠진 거예요. 끔찍하죠. 50%가 빠졌잖아요. 몰빵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팔라 그랬더니, 아, 이제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그냥 끙끙 앓고 있을 뻔했네.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 프로텍. 아이고, 좋은 기업 왔더니 다 떨어져서 이제 끝났다 그랬느니, 다 올라가서 또 넘어가. 이게 뭐야? 좋은 기업과 부실 기업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잘번 기업은 또 가요. 그죠? 영진약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바닥에서 2,000원 할 때, 예, 19,2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리 회원이 여기 들어왔어요, 제 방에. 전문가님, 이 종목 분석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도 괜찮나요? 안 되는데요? 왜안 됩니까? 기업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서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진단받고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때 사신 거야. 샀는데 템플턴이 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자기는 몰래 왕창 산 거예요. 왜? 앞그림이 너무 멋있었으니까 더 많이 수익 줄 거라고 여기서 갖다 잔뜩 산 거예요. 그런데 진단해 보니까 전문가는 팔라고 그러는데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 기다리다가 나갔는데 지금 영진약품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그마치 손실이 얼마일지 생각을 해봐요. 예? 62%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여기에 고평가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이 고평가된 거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위험합니다. 이걸 알면 안 사야 되는데 꼭 이런 거 있으면 더 간다고 생각해 뒤에서 사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가치 대비 자그마치 여러분이 한 번만 여러분이 배웠으면 셀트리온을 한 번만 배웠으면 템플턴한테 배웠으면 기업가치 대비 이게 지금 16배가 나갔는데 이게 100만 원이 가면 기업가치 대비 40배가 가야 됩니다.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것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거든요. 이거는 전문가의 뻥이다라는 게 금방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100만 원 간다고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한 번이라 기업가치 평가해보고, 어? 너무 많이 갔는데? 아니야.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이게 40배가 가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만 해보면 벌써,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사서는 안 되는구나. 금방 답이 나오는데 평가를 할 줄은 모르니까 그저 얼마 간다 그러면 그냥 갔다가 질러요. 거기다가 또 스토리까지 얘기해서 뭐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가 어떻게 돼도 러시아에 팔고 미국에 팔아서 수익이 얼마 될 거고 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야 뉴스 난거다 갖다 해다가 갖다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 100만 원 간대. 이거 갖다 질러야지.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됐으니까 더 이상 갈 가능성이 그러면 PBR이 16배 갔는데 PBR이 100만 원 가면 40배가 간다는 얘기야? 그게 가능할까? 우리나라 기업에 그런 기업이 있었을까? 조사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안 해. 조사 안 해. 그리고 가서 공부가 안 됐으니까 읽는 대로 그냥 읽는 대로 갖다 질러. 왜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설사 샀더라도, 아유, 나는 저거 그냥 500만 원만 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서. 그럼 떨어지면 다시 사지요, 뭐. 그러면 떨어지면 그때 고민해보고 더 살까 말까를 결정하면 되는데,
아, 있는 대로 몰빵해놨으니 이걸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들고 가자니 속만 부글부글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시장 흐름에 눈을 돌리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주식을 먼저 사고, 시장을 바라봐. 시장을 보고, 주식을 보고, 그 다음에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자기 주식을 살 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건 무슨 방식이다? 바텀업 방식이다. 요즘에 한참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죠? 하노이 회담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거냐? 바텀업 방식으로 가느냐?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었죠. 자, 시장을 먼저 보고, 업황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본다? 탑다운 방식. 종목을 보고, 업황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본다? 바텀업 방식. 여러분,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템플턴은 탑다운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장은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움직일 준비가 되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러죠. 그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개별 주식은 시장 추세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지금 시장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강세장인가? 약세장인가? 나는 얼마나 돈을 투자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자, 이것이, 뭐죠? 바이어가 갈때 대장으로 가면서 한참 끌고 왔는데, 여기 가서 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안 사요. 꼭대기 가서 사요. 그죠? 신라젠 또뭐 얼마 80만 원 간다? 예. 신라젠이 80만 원, 지금 15만 원이지만 뭐 30만 원 간다, 8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쫓아가서 사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몇만 원 간다. 이게 몇만 원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 몇만 원 갑니다. 꼭대기 전 천장을 치고 갔는데 여기 가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돈을 갖다 질러놓고 지금 90% 빠졌으니까 한숨 정도가 아니라 잠을 못 자지. 여기서 몰빵했대요. 이 90%가 빠졌어. 본전을 찾으려면 얼마 올라가야 돼요? 900% 상승해야 돼요. 아니, 100% 상승하는 종목도 없는데 900%가 상승을 해야 내가 본전이야. 돈을 버는 건 둘째 치고 본전할 때까지 900%가 걸려. 언제 올까?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데 사람들 이게 뭐라 그런다? 복리의 함정이라고 그런다. 군중은 멈추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죠?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책이요. 그죠?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견해를 하나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A라는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전문가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B라는 전문가는 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C라는 전문가가 이렇게, 그럼 여러분의 객관적인 생각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 이 전문가가 100%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템플턴을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도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판단을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저 의지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경우가 많이 더 많다는 거죠. 왜? 전문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템플턴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서, 아, 저 전문가 생각이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맞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어떤 방향의 추세를 마음속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추세가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투자를 했으면 어디로 가요? 초보자일수록 게시판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게시판에다 글을 쓰는지 그걸 그냥 있는 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잘못된 게 하나도 무지하게 많은데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합리화된 의견을 찾으려고 게시판에 들어가서 온통 조사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 그렇고 있다 그러시는 분은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직도 저는 게시판에 들어가서 저 뭐라고 쓰는지 내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셀트리온에서 주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게시판에 들어가서 무슨 좋은 호재가 없나 그런 것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시는 분은 3번. 괜찮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게시판에 연연하고 있다면 그것을 해석할 때, 그 게시판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다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다면 가도 좋습니다. 쟤네들 장난치고 있네. 아, 제가 또좀 그저 부풀려서 어떻게든지 스토리 마케팅을 하고 있네. 니네들 작전 세력이냐? 에? 주가를 보니까 작전 세력이구만. 이걸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도 좋습니다. 모른다면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을 오류로 범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군중심리에서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군중심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인데 대중의 의견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발상 사고도 훈련이 가능하다. 또 필요하다. 여러분이 험프리 닐의 역발상의 기술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종목 보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뭐 심심할 때, 험프리 닐이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역발상의 기술이나 한번 슬슬 읽어볼까? 그죠? 도움 되잖아요. 왜안 해요? 자, 이건 계속 가고 있고요. 그죠? 가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아까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목표의 매도 가격은 항상 현재 시점의 기업 가치예요. 내가 기업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 판단해 봤더니 셀트리온은 너무 고평가네. 그러면 잘랐어야 되네. 자기 가치에 대비 16배가 왔으니까 이건 고점이다. 템플턴은 자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 기업가치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는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뉴스가 괜찮고, 이 기업이 앞으로도 어떻게 돈을 벌 거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치를 평가해 가면서 차트가 갈때더 크게 갈수 있다는 믿음을 들고 왔을 때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자. 얘가 현재가가 지금 현재 위치는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분석을 해보면 돈한 푼도 못 벌고 기업의 가치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가치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다가 그죠? 여기서 하한가 떨어지니까 난 4만 5천 원 번전입니다. 기업 가치는 평가해 보지도 않고 4만 5천 번전이니까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대폭락이 나와서 나를 지금 1년, 2년, 3년, 5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동안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아마 이분은 아직 못 팔았을 거예요. 제가 4만 5천 번전 왔을 때 빨리 팔라고 그랬거든요. 저 사람 미쳤네. 템플턴은 속으로 욕했는지 모르죠. 아니, 이렇게 갔던 종목이 4만 5천 떨어졌는데, 그저 10만 원 가든 9만 원 넘어가던 게 4만 5천 대 본전인데 자르래. 아, 전문가님, 나 본전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본전이니까 괜찮아요. 템플턴 맞고 잘랐으면 이 고통을 안 받았죠. 왜? 현재 가치가 여기가, 이건 가치가 고평가됐던 거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죠. 기관력은 다 팔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버팅기겠대. 뭘로? 백수로. 실제로 이 아픔을 당하시니까. 지난번에 친구 만났는데 팔았냐? 그랬더니 여기서 샀대요. 팔았냐? 3천만 원 들어갔다. 당장 팔어. 왜냐? 돈못 벌어. 아휴, 그래? 1년 만에 만났는데, 야, 팔았어.
돈 먹었냐? 별로. 그럼 왜 들어가냐? 아직도 바이오에 미쳤냐? 또 바이오 또 샀어. 10년 가지고 나는 차병원이 어쩌고저쩌고. 야, 지금은 아직은 바이오 힘들어. 다시 올 때가 수납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예 10년 들고 갈 생각이야. 이러더라고. 제이스티나. 대주주가 오너 집을 막 팔아버리고 있는데. 54만 주를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대북 수혜자라고 막 들어가죠. 부실 종목. 그죠?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돈 벌어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도 얼마나 많은데 꼭 그죠? 차트는 부실 종목 대북 수혜자라고 그냥 싸기만 하면 그냥 좋아해. 싸면. 싸면 좋은 게 아니에요. 싼 가치가 있어. 이것도 뭐예요? 부실 종목 매수해 보세요. 어서부터. 지금 여기도 아마 지금 고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나만 아는 호재가 있다고 그래갖고 막 딜이 사게 만들었어요. 떨어지니까 또 추가 매수까지 시켰어. 어떻게 여기까지 도니까. 전문가님 나 5천 원 잃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잃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온 갯날. 여기다가 자기만 아는 정보가 있다고 뭐 사라 그래가지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에? 떻게 해요? 떨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 또 했대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손실 났습니다. 왜들 그러는 거냐고. 돈못 버는 기업에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잖아요. 에? 이놈의 게 왼수야, 이게. 이게 올라간 게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 차트 보고 그냥 막 나가면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려요. 아, 나돈좀 벌면 내가, 그죠? 돈 벌면 인정하겠다. 그죠? 적자. 그죠? 아휴. 유보율도 거의 다 까먹고, 이제. 그죠? 또다시 증자해야 되죠. 우리 유리원도 어디서 또 이런 거 사갖고 왔어요. 필. 들고 와요. 너도 돈좀 버냐? 돈도 잘못 버는 적자하게 흑자 한번 났다고. 흑자전을 했다고. 이걸, 여기서. 이게 얼마를 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고평가라는 걸 가서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사서 다른 사이트에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이 너무너무 아프지. 이거 보고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또 뭐예요? 영진약품도 똑같잖아요. 왜 앞에서 못 사고 이걸 추천하면 꼭 사요. 이렇게 올라간 거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산다고. 아프지. 그죠? 또 봐요. 필링크. 이렇게 올라간 건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또 사. 그러니까 쫙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공부가 안돼 있으면 못 먹어도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서 먹고 올라갈 때 먹어야지. 이미 꺾어져서 가는데. 그죠? 아까 봤잖아요. 삼성물산도 똑같아요. 꺾어져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좋지 않죠. 비온 갯날엔 지금 좋을까요? 별로잖아요. 꺾어져서 가는데 왜 따라가야 돼요? 영진약품이 좋을까 한번 보자고요. 기업 분석.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랬죠. 과연 돈을 벌까? 못 벌죠. 자, 적자, 흑자 계속 반복되죠. 유보율도 지금 23% 남았어요. 좋은 기업일까요? 싸니까 급등 나가지 않을까? 싸니까 급등 나가지 않을까? 저는 안 권해주고 싶어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가는 시장인가요? 제약바이오가 안 가는 시장이죠. 순환매가 안 왔죠. 그럼 구태여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간대.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잖아요. 그죠? 자, 또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공부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예요. 저또 봅니다. 시장은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의 벽이 아니라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진약품은 희망의 내리막길. 혹시 내가 팔면 반등해주지 않을까? 내가 팔면 내려가다가 반등해주지 않을까? 팔면 반등해주지 않을까? 팔면 반등해주지 않을까?
지금 많이 올랐죠. 벌써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도주 누가 간다? 5G 장비주가 간다. 정말 많이 갔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동안 유튜브에서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동안 아무도 무서워서 못 사더라. 그죠? 아무도 못 사죠. 지금은 뭐가 이제 가요? 누구야?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지. 왜? 일본의 치약에 흔들어버리면 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는 이제 슬슬 매집을 한다. 대시장에서 성공하는 대중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 주식은 매집하고, 대중들이 자신의 차 있을 때 주식을 처분하라. 그랜빌. 그렇구나. 대중이 공포에 쌓일 때 솔브레인을 사고, 대중이 자신의 차일 때 내다 팔자. 맛있네. 대중이 공포심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다. 어디까지 올라왔냐? 수익이 정확히 얼마 났을까요? 어제도 또 샀다. 지금 20한2% 정도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때 막판에 요만큼 끌어올렸거든요. 그쵸? 근데 어제도 또 샀거든요. 어제 산 사람은 수익이 얼마일까요? 어제도 조금 더 올렸지요. 어제 산 사람이 이제 한 8%나 9% 났겠네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알까? 그죠? 왜 알까? 가격이 오늘같이 시장의 변동성의 마음을 흔들리는 투자자라면 위험을 가격의 변동성으로 정의하지 말고 뭘로 알아?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데 더 신경을 쓰라. 가격 변동이 크면 손실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면 안 된다. 근데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돈이 되나요? 맞아. 리스크를 걸어야 돼. 그래서 리스크를 걸었더니 강력하게 나가네. 역발상이네. 하이닉스가 왜 나갔을까?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대신에 하이닉스 사지 말라고 그랬죠. 하이닉스 나갔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자, 보자고요. 솔브레인 나간 날. 언제요? 나간 날. 7월 1일이네. 자, 7월 1일에 수익이 솔브레인을 샀을 때 얼마 나갔냐? 그죠? 재밌다. 정말 재밌다. 그죠? 예, 20%네. 하이닉스 샀더니 몇 프로 나갔나요? 예, 몇 프로 나갔나요? 7% 났네. 아, 나는 하이닉스 안 사. 역시 전문가가 추천한 솔브레인 사지. 수익이 야, 7% 벌래? 20% 벌래? 나20% 벌래. 그럼 삼성전자 살까? 삼성전자 사보자. 삼성전자 어디 갔어? 삼성전자 7월 1일 날. 아이, 허당이네. 나는 그래도 삼성전자 사야 됩니다. 허당해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0.21%. 알려줘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죠? 알려줘도 잘안 돼. 분명히 우리 의뢰원들한테 끊임없이 이걸 얘기해주는데 사라고 그래도 무서워서 못 사, 이거. 또 사는 사람은 알아서 그저 많이 사죠. 근데 못 사는 사람은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사면 또 떨어지면 어떡해.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손절매? 손절매의 등장은 주식을 매수한 후10% 이후로 주가가 하락하면 일단 매도하는 것이다. 시스템 매매 10% 익절, 5% 손절? 미친 짓이다. 여러분을 마케팅의 호구로 보는 거죠. 가면서 호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일본 말이니까. 여러분의 마케팅의 뭐죠?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단기는 주가를 맞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시장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면 주가가 곤두발치기도 하고 그럴 때 좋은 종목 100장인 게 들고 아우, 전문가님, 나 100장 이렇게. 그래서 깎아주면 사라 그러면. 그게 사라 그러면 안 사고, 다른 거 써. 사! 사! 좋아, 좋아. 내가 또 사라게 했을 테니까. 진짜 기회가 왔다니까. 매수, 매수. 그러니까 딱 나가니까. 아이고. 자, 오늘은 그러면 요거 익절해서 잘라 먹을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왜?
더 먹어야잖아. 우리 이거 먹다가 마냐? 아, 주식을 고가지껏 먹으려고 주식하냐?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지. 그죠? 이것이 뭐예요? 돈 버는 비결로 가야지. 끝까지 그 미푼 여기서, 아, 여기서 샀으니까 오늘 이거 잘라 먹어야지. 잘라 먹어야지. 그렇게 합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걱정. 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언제나 오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마음 사업을 했을 때, 아, 전문가님, 진짜 기다림의 미학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뭔데요? 하이 오일 솔루션을 참 전문가님 그렇게 추천하고 들고 가랬더니 악착같이 버티니까 역시 수익이 커졌네요. 아, 설마 저기 갈까? 전문가님 자꾸 들고 가라 그러는데 참 여기 얼마나 갈까? 200몇 프로가 나니까 그때서야, 이야, 전문가님 참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네요. 참 기다리기가 정말 힘든데 기다렸더니 결국 큰 수익 주네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거 뭐냐? 엘비세미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들고 가라. 하, 요걸 잘라 먹지 못해서 아우성 났었어요. 전문가님, 오늘 급등 나갔는데요. 자를까요? 뭘 잘라요? 뭘 잘라요? 아니, 오늘 급등 나갔잖아요, 이거요. 전문가님, 오늘 급등 나갔는데 잘라 먹을까요? 들고 가요. 아, 좋은 게, 아, 그렇지 않아도 이게 빅데이터, 저기, BTS, 그죠. 방탄소년단 때문에 급등 나가, 자회사 투자했다고 급등 나갔는데, 이거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자를까요? 아니, 좋은 기업을 왜 잘라요? 돈 벌어야지.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실제 있던 일이에요. 들고 가요, 강력하게. 기업을 보고 들고 가는 거지. 방탄소년하고 관계없어요. 이 기업 돈 잘 벌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보유합니다. 얼마나 갔을까? 야, 이 사람이 지금 제 말 듣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요즘에 물어봐도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파는 것 같아.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지. 얼마요? 168%가 났어. 우리 오늘 여기서 샀지도. 들고 갔어요. 아무 일 없어요. 팔지 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스권이 얼마나 좋아. 사, 사, 사. 또 남았어. 박스권이야. 또 사. 또 남았어. 아, 팔긴 뭘 팔아요? 168%? 아이씨. 팔긴 뭘 팔아요? 그까지는 뭐 5%, 7% 먹자고 그냥 아우성 나서 이거 하나 나갔다고 이걸 잘라 먹지 못해서 아우성을 벌리는 거예요. 들고 가라. 이게 뭐야? 168%. 끔찍하다. 팔았으면 땅 치고 후회했지. 그죠? 아, 땅을 치면서, 이야. 전문가가 보유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를 못 참아가서 댕강 잘라 버렸어. 그죠? 당장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다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럴까요?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날, 어? 떨어졌네. 그 다음날 또 떨어졌네. 그 다음날 또 떨어지니까. 에라이, 전문가가 이걸 갖고 가라냐. 아유, 쟤를 잘라 먹었은 게 100번 났지. 에이, 댕강 잘라 먹었더니 속 시원하다 그랬더니 슬금슬금 올라갔네. 경고점 돌파. 또 박스권이네, 전고점 돌파. 또 박스권이네, 전고점 돌파. 또 박스권이네, 전고점 돌파. 미치는 거지, 이제. 아, 전문가 말 들을 걸. 괜히 안 듣고 말이야. 내가 귀까지 몇 푼 잘라 먹다가 완전 바보 됐어. 168% 먹을 걸 귀까지 거 5%, 7% 먹고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도 오늘 그러고 있지 않나. 그죠? 나도 오늘 그러고 있나요? 그래서 템플턴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가 떨어졌다가 어우 또 넘어갔어요. 또 넘어갑니다. 정배열에서 정벌만 먹어도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역배열에 들어가서 대박 먹겠다고 그러다가 더 많이 실수를 해. 뭐예요? 서호정.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어휴,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갑니다. 셀트리 아까 했으니까 뭐 할 필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어떡하라? 끈기 있게 보유하라. 제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끈기 있게. 아까 뭐예요? 끈기 있게 제 말대로 그죠? 얘를 끈기 있게 보유했으면 168%를 먹잖아요. 왜 이걸 못 들고 가냐는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들고 가라 그랬는데도 이거 못 먹어서 안달해서 내일 모레 빠지니까 댕강 잘라버려. 기업을 한 번만 살펴봤던들, 재무 분석을 살펴봤던들, 야, 너 돈 좀 보냐? 가보자. 182억 벌었네? 274억이야. 1분기만 120억이야. 작년에 18억에 몇 배를 벌었어? 6배를 벌었어.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어. 올해 예상이 594억이래. 볼 게 뭐 있어. 절대로 팔지 마라. 템플턴이 절대로 팔지 마라. 강력 보유하라. 일으키니까 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좋은 종목을 자꾸 파냐고요. 이까진 뭐, 그죠? 요만한 수익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걸 다 놓쳐버리냐고, 왜? 제발 부실 종목 삼지 말고 좋은 종목 사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가라. 템플턴이 진짜, 예? 명예를 걸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게 안 가면 우린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돈은 잘 버는 기업이 안 가면 우린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은행 갖다 놓아야지. 기업을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고 큰 보도 부실 종목이나 사고 있죠. 손절한다고 맨 잘라버리고요. 그죠?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죠? 못 이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는 못 이깁니다. 자, 우리는 주식장의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요? 손실과 수익을 대하는 태도. 자, 이까지 손실 조금 났다고 좋은 종목을 갖다 잘라버렸어. 이거 먹고. 지금 제가 저한테 진단받은 사람은 땅치고 후회했겠지. 야, 전문가가 그냥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단까지 해줬는데 요거 먹자고 잘랐더니 168%. 얘라 이 바보야, 나는 왜 그랬냐. 이렇게 후회하죠. 여기 와 계신지도 몰랐다.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이거 제가 진단할 때 갖고 있는 사람 다 팔고 도망갔죠. 아마 여기서 설사 여긴 들고 갔어도 여기서 이 조정할 때 다 팔았을걸. 못 기다리고. 그죠? 이거 조정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댕강 잘라버리지. 그나마 수익 난 거 뺏길 것 같은 게 댕강 잘라버리지. 기업이 돈 버는 거 생각도 안 해요. 뭐만 본다? 주가만 본다. 자, 손절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손절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좋은 종목을 매서 끈질기게 보유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보유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는 머리보다 엉덩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앙드레 코스타니. 돈 버는 건 엉덩이가 해준다. 그러니까 누구죠? 역시 어느 주식투자 회상에서 르페브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좋은 기업을 끈질기게 보유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버텨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팔아. 시장에서 도전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도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도전이 걸렸잖아요. 과연 내가 이거 잘라야 될까 말아야 도전이 딱 걸렸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넘어야 될 방지턱이에요. 과속 방지턱을 넘지 않고 여러분이 달릴 수 있어요? 이 과속 방지턱을 못 넘으니까 이 큰 수익을 다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떨어지니까 과속 방지턱에 딱 걸려가지고 아, 야, 나는 못 넘어갈 것 같아. 못 넘어가 떨어질 것 같아. 과속 방지턱이야. 그래, 나는 이제 포기했어. 잘라먹었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 그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타고 가는 종목을 매도하라.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뜻을 진실되게 해야 되겠죠. 시장도 마음 공부다.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야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줬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요놈의 과속봉지턱을 못 넘어서 수익을 잘라버려. 더 많이 가서 많이 가면 그때서야 땅치고 후회를 해. 아, 전문가님 그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혼자 판단해서 잘라버렸더니 멀리 멀리 가서 속이 부글부글 끕니다. 아이, 그렇지 않아. 내가 나 500만 원 담았는데 500만 원에 160%이면 아이고 가만있어 봐. 얼마야? 야, 상상을 해봐라.
800만 원 돈을 벌었으니, 야, 아, 이돈 가지면 지금 우리 식구가 지금 나가서 회식하고도 그냥 펑펑 쓰고도 좋은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아. 왜 팔어? 안타깝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공부 중요하죠? 안 중요한가요? 공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해서 이게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하는 큰 수익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기업을 살펴보는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가치 투자는 떨어뜨릴 칼날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잘못하는 투자 비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볼까요? 아까 봤으니까. 자, 이것도 봤고요. 뭐예요? 아프리카 TV. 자, 아까 파트론도 얘기했지만, 예? 떨어지는 칼날 잡는다고. 칼날 잡다가 더 비잖아요. 왜 사는 거예요? 뭔가가 이제 슬슬, 알았어. 너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옆으로 횡보하냐? 아, 야, 참, 옆으로 스네요.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이게 뭐예요? 하방 경직성을 서서히 보이는 거죠. 야, 공모도 이제 끝났냐? 공모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났냐? 야, 빨리 상환해. 상환하면 쭉 올라가겠죠.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예요. 뻔히 보이니까. 아하, 니네들 또 장난하고 있냐? 야, 빨리빨리 갚어. 나좀 수익 좀 나게. 안 갚어? 그죠? 기관한테, 외국인한테. 야, 공모 대준 거 빨리 좀 갚어. 쇼커버링 뭐야, 네? 빨리 해. 이렇게 여러분 악쓰고 들고 가보는 거죠. 그죠? 아, 그랬더니. 자, 요즘에 이제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작년 사건이었었죠. 무슨 사건이냐면, 지난 1월부터 적용된 금융당국의 유사 투자 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 방침이 시작된 거예요. 가장 이제 두려웠던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전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사 자문, 투자 자문 신고를 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왜 이의진 사건이 나타났거든요. 이의진 사건이 어떤 거냐 하면,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가 주식을 사놓은 다음에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시장 교란행위라고 그래요. 시장 교란행위.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막는 거예요. 퇴출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도 퇴출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 요건을 강화, 엄격히 심사하고 강화해서 부적격자는 다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주식 고수를 표방하면서 불법 유사 자문업무를 갖다가 자격 요건을 따지고 편법 영업행위를 점검하면서 금감원이 감독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 등을 시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독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유명세를 활용해서 미리 매집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몰릴 때 여러분을 팔아치우는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속할 수 있어서 그것을 규제하고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여러분들을 퇴출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전문가도 그렇고 유튜버도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금감원의 관계자 문제는 계약 관계를 떠나서 유튜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유료원을 모집하거나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라는 경우는 점검 대상에서 철저히 막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유료원을 모집하거나. 그래서 종목 진단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개별적으로 종목 진단 행위를 하지 말라.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금감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복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구독하다가 유료원 가입하고 그런 건 상관없지만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유튜브는 유튜브. 그러면 거기에 보여서 그 광고비는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광고비에서 그러면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광고비가 또 그것도 소득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금감원에서는 그런 얘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해당 사항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또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예, 또 구글에서
그것을 자료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니까 금감원에서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일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를 갖다 강제, 뭐, 영업행위를 막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광고를 하고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줬을 때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요. 책임은 그러면 누구도 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일을 벌리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여기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라는 것은 저도 유사자문 투자 자문업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는